온 가족이 만나는 추석 명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국을 떠나온 외국인 유학생들도 고향이 더욱 간절해지는 시기인데요. 이들을 위한 뜻깊은 추석 맞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신원식 기자입니다. 아프리카와 동남아, 유럽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송편 빚기에 나섰습니다. 송편 빚는 요령을 귀담아 듣고 반죽을 요리조리 주물러 만들어 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탓에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같이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아해요. 만드는 재미에다 즉석에 써낸 송편을 먹는 즐거움은 금상첨화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천안 선문대에서는 전 세계 80여 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 200여 명이 참여해 한국 문화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재미있어요.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울 수 있어서 직접 할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야외에는 전통놀이 체험장도 마련됐습니다. 제기차기와 투어 던지기 놀이를 즐기며 한국의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처음 해보는 놀이에 몸은 어설프지만 함께하는 즐거움에 기쁨은 배가 됩니다. 이런 행사에 있어서 좀 한국 생활도 좀 이해하게 되고 그 한국에 대한 어떤 행사 있는지도 알게 되고 명절이면 아련하게 떠오르는 고향 생각에 우울해지기 쉬운 외국인 유학생들. 지역의 각 대학이 추석을 전후에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원식입니다.